물이 안 내려가서 휴지가 엄청 쌓여서 변기 안에 아. 그 위에다 그냥 싸야 돼. 너무 열악한 거 아니야? 10년 전과 전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전혀 나아진 점이 없네. 화장실만 안 가고 싶으면 괜찮아. 오늘은 어디로 오셨죠? 잠실 자동차 극장. 갑자기 즉흥적으로 할 게 없어서 한강으로 갔는데 한강은 너무 추워가지고 다른 곳을 찾다 보니까 잠실 자동차 극장으로 오게 됐어요. 여기서 몰래 훔쳐봐도 되겠는데? 여기 스크린이다 보여. 국제수사 안내해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라이트를 끄라고 해서 내가 껐어요. 어? 그래? 왜? 아니 영화 보는데 방해되니까 아~ 티켓을 구매하고 라이트를 끄고 신기하다. 앞으로 오라고 해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제수사요. 이쪽 뒤에 가서 되겠는데요? 어느 쪽으로 보세요? 차 엄청 많아. 다 타고 있는 차들. 와 장난 아니다. 무섭다. 좀비 나올 것 같아. 좀비가 타고 있을 것 같아. 신기하다. 차를 잠깐 주차하고 여기는 탄천 주차장입니다. 저기는 지금 영화를 하나 상영하고 있어요. 저기 위에가 화장실이구나. 위에 화장실. 아 그러네. 그리고 옆에 매점과 화장실도 있습니다. 매점은 왼쪽으로도 영화관이 있고 매점은 오른쪽으로도 영화관이 있어요. 찌릉대라는 화장실 열심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물이 안 내려가서 휴지가 엄청 쌓여서 변기 안에 아. 그 위에다 그냥 싸야 돼. 너무 열악한 거 아니야?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화장실. 예약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보니까. 처음부터 씻고 싶다. 매점 한번 가보시죠. 매점. 마실 거 하나 있어야 되나? 팝콘 안 먹어도 돼? 월등한 땅콩? 네, 음료수 하나랑 6호에 4,600원?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네. 차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시간 전에 왔는데 대기 차량이 한 3줄. 1시간 동안 뭐하지 우리?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니까 영화를 보던 차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차가 완전 다닥다닥 다 붙어가지고 만두 같아. 반도 세트장. 오 맞네. 그치. 나 아까부터 계속 그 생각났어. 그러니까 사고 날 것 같아. 이거 잘못하다가 조심해야겠어. 운전할 때. 영화가 9시 20분인데 30분 전부터 이제 차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땡 돌아서 영화관 앞으로 가겠죠? 너네 일로 가. 약간 대학생 느낌으로 차를 세우는구나. 살짝 가리실 수도 있겠는데? 아 이게 앞에가 큰 차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차가 낮으니까 좀 시야가 가리겠다. 그래. 일부러 그래서 여기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로 이렇게 주차를 했나 보다. 3분 전에 광고를 하네? 그러니까. 근데 주파수 이런 거 안 가르쳐주네? 아 써있나 혹시? 아 여기 써있구나. 주파수는 아래 영화 제목 옆에 있습니다. 102.3. 이제 준비하세요. 신기하다. 오 영수 역시 영수증에 다 써있었어. 우리 10년 전에 이제 저렇게 앞에 차가 빨간불이 나오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지. 진짜 저 라이트가 거슬리네. 그치? 들어올 때 이유가 있네. 신기하다. 아니 저기서 꺼달라는 아, 그치, 이유가 그치, 있어. 그치. 진짜 거슬린다. 거슬린다. 아니 무슨 광고를 하나만 하고 바로 시작하냐? 좋은데 광고 없어서. 다 배우들이 좋은 배우들이 나오네. 누구 나오는데? 이름은 김대명. 박도원. 세 명이면 뭐 말 다 이 자동차 있지. 스피커가 괜찮으니까는 볼만하네. 그리고 좀 우리끼리 떠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지금 내 집을 경매에 넘긴다는 말이야? 네. 이 아줌마 되게 유명한 연극 배우인데. 아 그래? 어. 나랑 같이 봤을걸 연극? 아 그래? 이렇게 영화 앞에 봤습니다. 아 진짜 인생에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는 처음이다 진짜.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있지? 또 다셨습니까? 화장실 이용하는 것만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 영화만 재밌으면. 영화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힘들었네. 아니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있나? 중간에 나갈 수가 없다는 단점이 맞아. 있어서 영화가 재미없어버리면 정말 고문이야. 이 영수증은 반드시 출처할 때 필요하다고 하니까 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한 차당 22,000원. 10년 만에 다시 오는 자동차 극장인데 10년 전과 전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전혀 나아진 점이 없네. 화장실만 안 가고 싶으면 괜찮아. 먹을 걸 좀 사와야겠어 앞으로는. 그래도 고립된 공간에서 코로나를 걱정하지 않고 원하는 신작을 볼 수 있는 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